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트 월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가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를 함께 볼까요? 이찬원, 완벽한 남자인가? 이찬원이 직접 사인한 물품을 경매에 내놓아 얻은 수익금이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찬원의 이번 경매가 그의 이미지와 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그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트로트계에서 뛰어난 실력과 인간미로 사랑받고 있는 이찬원이 이번 특별 자선 경매에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이번 경매에는 이찬원 씨가 직접 사인한 흰색 티셔츠와 캔버스 가방, 모자 등이 경매에 참여했다. 해당 품목은 현재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 올라 있으며 시작가는 1,000원이다. 이찬원 씨뿐만 아니라 김우중, 박서진 등 다른 유명 트로트 가수들도 자신의 소장품을 기증하여 이번 경매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기증한 아이템들은 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며 모인 금액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부 경매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과 나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 또한 이런 활동을 통해 좋아하는 가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모인 기금은 소외된 이웃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 가수들의 따뜻한 마음이 실제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와 다른 가수들의 이번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계속될 기부 문화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이번 경매가 끝날 때까지 어떤 아이템이 최고가에 팔릴지, 그리고 총 기부 금액이 얼마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를 포함한 모든 참여 가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선행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파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찬원,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 트로트의 별. 이찬원 씨가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준 그의 인정 넘치는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으로 그의 선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 씨는 자신의 생일인 11월 1일을 기념하여 양준혁 야구재단에 총 1,101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찬원 씨는 어린 시절부터 양준혁 선수의 팬이었으며 대학 시절에는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두 차례나 자선 야구 경기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양준혁 선수와의 인연을 특별하게 생각하며 그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찬원 씨의 팬클럽 찬스는 그의 27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2,600만 원을 모아 사랑의 달팽이에 기부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기부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반사운드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팬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찬원 씨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를 보여주며 그의 따뜻한 마음이 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찬원 씨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재능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부와 봉사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사랑과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의 행보를 보며 그가 어떻게 음악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볼 때마다 그의 팬으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선행이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이찬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정성. 이찬원 씨의 따뜻한 기부와 봉사활동은 그의 무대 매력만큼이나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며 그를 향한 팬들의 애정과 지지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찬원 씨의 기부 활동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며 특히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가 단지 훌륭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인물임을 입증합니다. 또한 이찬원 씨는 팬들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진정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만남과 소통에서도 항상 겸손하고 진실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상호 존중과 애정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팬들이 그를 더욱 신뢰하고 지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팬들은 이찬원 씨의 기부와 봉사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 그의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찬원 씨의 행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찬원 씨의 선행은 그의 음악 경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의 정직하고 진실된 접근 방식은 팬들에게 강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며 그와의 감정적인 유대감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찬원 씨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은 그의 팬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게 만듭니다. 결국 이찬원 씨의 선한 행동과 진정성 있는 태도는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지는 참된 예술가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팬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지지는 그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제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사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아래 댓글 섹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다음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